특징주 공장이고요. 오늘 이 시간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정말 이 우리 시장에 이제는 돌아온 걸까요? 기대를 해보고 글쎄요. 싶네요. 글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숫자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온 섹터가 IT 섹터가 아닌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8만 원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IT 중심으로 일단 들어왔는데 지금 IT보다는 일단은 여러 종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 종목들을 받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은 현재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양시장에서 1,0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점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일단 떠받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면입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번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시장에 들어오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다행일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포인트를 봤을 때 환율이 오늘 약간의 하락 흐름을 또 갖고 오면서 1,144원대를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빨리 1,130원대로 내려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40원대로 올라 가고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버티느냐도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죠. 1,147원까지 올라갔던 게 1,14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굉장히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율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단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빠른 경기 복속도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다라는 미국발 어떤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갔는데 더 확산되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또 주춤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경기 회복 속도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요. 이번 목요일이죠. 한국은행의 어떤 스탠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유입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인터파크, 한국전자금융, 맘스터치, 서진 오토모티브, CI테크, GH 신소재, 첨보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 인터파크, 아이마켓 코리아, LG 생활건강, 현대건설, 첨보, 오비고, LG화학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요, SK텔레콤, 라온시큐어, 에코프로 HN, 포스코, LNF, 인터파크를 올렸네요. 자, MTN도 역시 인터파크 들어있고요. LNF, LG 생활건강, 첨보도 있네요. 세경 하이테크, SPG, 아이마켓 코리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지금 현재 매각 이슈를 나타내고 있는 인터파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파크는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플랫폼 이제 사업화했던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터파크가 안타깝게도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적자가 현재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매각을 한다라는 거죠. 적자가 누적된 기업을 매각을 한다? 이거 언뜻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는 건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 공연 우리가 예매할 때, 저도 공연 예매할 때 인터파크를 이용합니다. 자주 사용하죠.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도식화돼 있죠. 우리가 포털 사이트 검색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구글보다는 아직까지 네이버를 쓰고 있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을 예매할 때는 인터파크를 쓴다. 쇼핑할 때는 물론 좀 갈라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벌써 도식화되어 있는 우리가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반기부터 또 이런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그렇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매각을 하는 게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흑자로 전환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격을 적당히 받을 수 있고 인수하는 측에서도 적절한 가격에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이런 논의가 벌어질 수 있는
적절한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플랫폼 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파크가 갖고 있는 티켓 발매 강한 부분들, 이런 것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갖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충분히 군침을 좀 흘릴만한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100억 중반이면 예.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대도 아니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의지만 보인다라면 충분히 2배 이상 가격을 쓴다 하더라도 인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면 충분히 그 가격은 빠른 시간 내에 회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인수전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인수전이 붙게 되면 당연히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하지만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입질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인수할지, 그리고 과연 인수전에 이런 대형 업체들이 뛰어들지에 대해서는 꼼꼼한 체크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너무 지금 상태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한 이후에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파크에 대한 이 이슈도 그럼 단기적으로 활용은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는 경기 재개주로서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하려는 입장에서도 본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조금 발을 뺄 수도 있겠죠. 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매각하려는 쪽이 급하지 사려는 쪽은 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려는 쪽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경쟁사한테 뺏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원래 안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속쓰릴 부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히 볼 때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쪽이 먹으면 그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 못 먹는다고 해서 꼭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에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점도 냉정히 여러분들이 인터파크에 대한 시각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파크 장중에 상한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간 풀렸지만 그래도 29%대 급등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280원대 흐름이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은 첨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첨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첨보가 왜 핫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 핫한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아니라 LNF. LNF도 같이 오릅니다. LNF가 네. 오늘 상당히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혼동이 좀 와가지고요. 정확히 LNF도 맞고요. 예. 네, 에코프로비엠 쪽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이제 LNF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증설? 맞습니다. 네. 증설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별 이슈로 보면 LNF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 테슬라향 매출의 증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도 다양한 매출이 있습니다만 지금 첨보는 현재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전해질 부분에 있어서 증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증설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것들은 향후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현재 지금 2차 전지 부분은 이제 개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많은 기업들이 내재화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납품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지금 선제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2차 전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라는 또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증설이 타이밍상 굉장히 절묘한 시점이다. 그렇게 그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LNF라든지 첨보, 특히 이제 첨보 같은 경우 최근에 전해질이라는 독자적인 부분, 물론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양극화 물질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또 SKC도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요즘은 증설 이슈가 2차 전지에 있어서는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설은 어떻게 K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증설 이슈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증설을 하려면 어쨌든 투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이 따라와 줄 수 있을 때를 사실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짚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을 증자 없이 예. 다 자체적인 자금으로 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공장 증설할 때 유상 증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유상 증자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장 증설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면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잘하면 돈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하지만 네. 현재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첨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증자 없이 자체 자금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주주 입장에서 제가 주주는 아닙니다. 만약 주주라면 이뻐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자제분들이 학원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제분이 있는데 뭐 어학을 배우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 그래도 충분히 줄 텐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 갖고 학원을 다니겠다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뭐 그러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가 왔네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이렇게 강력하게 붙는 이유 중에 하나 보통 유상증자가 붙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못 붙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붙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흐름 오늘 장에서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첨보 LNF 관련해서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첨보 오늘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 17% 넘는 급등력 나타내고 있네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첨보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세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최근에 그 화장품 업계의 화두가 바로 의료용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뭐 피부 뭐 보톡스를 맞던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이제는 그 주름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화장품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분들 입장에서 편하죠.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없고요. 아무래도 뭐 새롭게 시술을 한다라는 것은 부담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만 화장품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뭐 정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으로도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고급 화장품 시장의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겠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지금 시점이 적절하다. 아무래도 우리가 화장품 업계가 국내 수요만 갖고는 역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현재 지금 뭐 따이공이라고 불리우는 보따리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들어올 어마어마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고급화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뭐 이니스프리라든지 이런 중저가 상품들이 중국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쪽 로컬 업체들의 선전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뭐 설화수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심리를 건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지금 현재 그 사업 구조를 바꿔 나간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또 올해 2분기 실적도 견조할 것이다. 이런 좋은 또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대차증권에서 205만 원까지도 또 제시를 하기도 했네요. LG생활건강 오늘장에서 상승 탄력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강보합권은 유지되고 있고요. 173만 2천원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LG생활건강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